야. 아, 크뎀을 넣었구나.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 유니온의 크뎀하고 크학. 도공을 넣었다. 아. 아, 느낌 있네. 이거는 이제 육성용으로 키우는 거고. 전 어떤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죠? 아, 여기 있구만. 얘가 껴져 있네. 아, 여기 있구만. 템을 보자. 야, 주스탯이 얼마나 나오죠? 주스탯이 만 나오네. 에디세줄이 5%, 추후비 좀 아쉽긴 하네. 아, 요새는 100점 많이 돼가지고. 아, 3줄까지 도전을 했구나. 23. 공작이 되어있군. 세라프. 아, 잠깐, 이거 3줄 옵션 아닙니까? 크크, 힘이네요. 아, 신발 에디 세 줄, 모자하고 세 줄인데. 추우비 아쉽겠구만. 아, 하이드 세 줄이네. 아, 나도 블랙네오 쓸까?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랙네오스로 해가지고 상하이를 맞추는 거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 쿨서머 물안경. 아, 그치. 화토를 쓰시는구나. 아, 추억 달린 화프네. 피노키오코. 3회 30초. 야. 아, 이게 추업 달기가 좀 부담되긴 하네, 확실히. 저 추업의 30%네, 야. 보보 방해 공공. 아, 4의 9추. 아, 좋다. 맞추게 됐다면 한 27%? 24%, 한 27%밖에 위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오는 게 최고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반지. 엠블렘.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랙메탈 맞추셨구나. 월묘 견장 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블랙메탈이 하나에 1500이라고 치면은 47캐릭터를 해요. 이것도 한 7억 들어가더라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더라고. 아, 다크크리닝을 다 껴줬구나. 야, 어드벤처. 펜던트 하나 늘리는 거는 별론가요? 똑같은 걸로 30% 하면 더 좋지 않나? 비용이 너무 한 달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수데미안 안 합니까? 카루타만 하나요? 아, 카루타도 오래 걸리나? 카루타 바인드 컷안 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건가? 젠 백업이 안돼 있어서? 아, 너무 큰 그림을 그리는 건가 혼자서? 아, 개웃긴. 아, 이게 미음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야, 그러네. 야, 씨. 아, 유니온도 연동시켜야 되네. 야, 그러네. 메임을 놓긴 놓아야 되겠다. 야, 까다롭네. 까다롭. 2분? 한 2분 때는 해야 될것 같은데? 아, 3분은 해야 되려나?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나 순식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유니온이 높아도 무교돌이가 생각보다 느리구나. 젠 백업 하면은 빨라지겠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한 번도 안 하셨구나. 업적이 깨졌네. 어허라. 젠팩업 조금 돼 있으면은, 한 2분 때까지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 정도. 아, 주스탯이 12,000인데. 아, 생각보다 느리네. 보공이 올라갔구만. 아, 뭐야, 이 캐릭터 헤이스트도 있잖아. 최상의 캐릭터였는데. 야, 이런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 다른 거다 잡으려면은 1시간 반은 걸리겠는데. 요 정도 무기를 맞춘단 말이지, 그지? 요 정도 무기를 맞춰. 그래, 요 정도의 팬던트를 맞추는 거지. 아, 나도 이러겠는데? 맞춰봤자? 딱요 정도인데. 딱요 정도 맞출 건데. 그럼 딱요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요 정도 해서 요 정도 해봐야. 딱요 정도 나오는 거네. 근데 이런 게안 찍혀 있네. 만렙짜리 길드 사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이거는 만렙짜리 길드 사서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거 혹시 한 시간 하면 얼마나 버나요? 한 시간 하면 한 캐릭터 딱 돌지 않나요? 저는 이제 스태미는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한두 캐릭 반 정도. 그럼 얼마나 나오죠? 수수 결정석하면 한 1억 3천 나오고요. 그리고 수큐는 이제 100개 조금 넘게. 아, 수큐가 100개 좀 넘게? 야, 네네. 응축이랑 뭐 아쿠아틱 이런 것도 그냥 모아놓는 파풀까지 다 하는 거잖아, 그죠? 스타일. 아니요, 카파풀은 안 가고 있어요. 카퍼풀은 안 가요. 카퍼풀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카퍼풀, 파플라투스 마크 먹으면 한 캐릭터 값 먹는 거 아닙니까? 본 계정으로 이제 돌았을 때 먹어보기가. 한 캐릭터 어느 정도 되죠? 한 2억, 3억쯤 되나요? 예, 저는 그냥 2억으로 잡고 있어요. 당아 2억 한 정도. 캐릭 돌릴 시 주에 82억. 한 달에 그냥 300억 정도로 잡고 사실 스데미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있어요. 한 네. 캐릭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태몽되는 시간까지 해서 한 지금 25분 정도 나오고 아, 2억 버는데 25분 걸립니까? 있어요. 예. 아, 2억 버는데 25분이요. 근데 스테미를 해주려면 일단 후광 같은 걸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데미 루이버즈 같은 시장이랑. 거라든지 위스우 같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41개를 후광 해줄 생각하면은 저는 못하겠어요. 한 150개로 잡고 한 개당 600만 원이라고만 잡아도 캐릭당 9억. 40캐릭이면 일단 360억 정도가 되니까. 아, 저는 놀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유니온이요. 아, 나이 미음 보고,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미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이 미음이 아주 충격적이었어. 이게 사실 일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맞나요? 그렇죠.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업인데 시급이 좋네요.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있으신가요? 아, 총 제작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600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600장입니까? 600억입니까? 600장이에요. 아, 한 3천억 정도 들어갔던 얘기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전부 이제 사올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싸게 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올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1000억에서 2000억, 1500, 2000억이면 충분히 맞출 것 같고. 예. 집작하면은 한 3천억 가져가야 되는 것 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델로 선택한 이유? 딱 봐도 S급 캐릭터잖아요, 그죠? 아델로 선택한 이유가 공개장에서 이제 육성을 할때 굉장히 편하게 느껴져가지고 아델로 무기돌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자체 바이드도 있겠다. 아, 그죠. 버프도 적고, 다 개선돼 있는 거죠. 아, 그죠.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좋은 네. 제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